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서, 지도 등 어떠한 사료에도 모든 사료에서 지도를 독도를 볼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땅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 안용복에 의해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했음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우리나라에게 반환하는 땅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강대국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19세기, 20세기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대륙을 얻을 만큼 강성했던 나라들은 여전히 아프리카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 정부에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말라, 올림픽 정신을 정치적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명확히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올림픽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며 일본은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제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이 자신들이 주장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심지어 미국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청년으로서 대학생들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이러한 기만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생들 독도에 직접 가서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독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독도로 직접 가서 왜 우리 땅인지 해설하고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다큐를 찍고 거기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올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일본이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독도에 가서 저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